바람직하지 않는 뭔가의 거품을 유도하는 용어들이 자꾸 생겨요. 정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자꾸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목적이 있다. 웃자고 누가 만든 단어일 텐 따상 따상상 이런 것들이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우습고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 희화하는 겁니다. 아하. 무슨 이게 전자오락 게임입니까?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방향을 바꿨을 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 또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자, 신과 대화. 전 메릴린치 리서치 헤드 역임하셨고요. KB자산운용, PCA자산운용 사장을 역임하셨던 이원기 대표님과 원래는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면 충분하겠지라고 시작했는데 이러다 오늘 밤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빠져들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다시 이원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네. 한 시간을 하셨는데 대표님도 한 시간 한 것 같지 않으시죠? 몇 마디 네, 안 하신 것 같으시죠? 저는 20분 했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그 저 진작에 좀 모실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단에서 참 어려운 환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 마켓 또 한국 주식시장 지금 한 2300포인트 어간 와 있는 이 상황 현실 인식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국면이고 어떻게 장을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증시는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증시가 지난 10여 년간, 12, 3년간 사실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면서 침체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너무 간단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성장 산업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예. 성장 동력이 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한 1, 2년, 2, 3년 전부터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 모습을 슬슬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터리라든지, 예. 바이오라든지, 예. 뭐 엔터테인먼트, 예. 뭐 게임, 예. 이런 콘텐츠 같은 거죠. 예? 콘텐츠, 문화 콘텐츠, 예. 이런 것들이 제법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투자 매력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 물론 지난 6개월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 단기적인 수준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일단 방향 자체는 한국이 13년간의 레인지 트레이딩을 하던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겠다. 단지 그 시점은 올해는 아닌 것 같다. 네. 왜냐하면 6개월간 주가가 오르면서 부정적인 징후도 많이 쌓였어요. 예. 걱정스러운 징후들. 예. 개인들 자금이 너무 단기간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 부분적인 거품이 형성되고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지나친 오버 컨피던스라든지 열정도 부분적으로 보이고요. 네. 환율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도 감지가 되고 또 연말자로 그 대주주 3억 원 룰이 네. 적용되기 때문에 의외로 예. 그게 투자가들을 많이 한번 팔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네. 그동안 수익률을 한번 확정 짓고 싶은 매도세 이런 것 때문에 4.4분기가 좀 보리고개 진통일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는 낙관할 수 있지만 앞으로 2, 3개월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단지 앞으로 시장이 큰 그림이 좋다고 해도 투자 수익을 내긴 매우 어려운 장이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과거 같은 시각으로 쉽게 고를 수 있는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이 아닌 것 같다. 경험이 많지 않거나 어떤 인사이트가 없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들만 주가가 크게 올라서 결과적으로 지수는 올라도 오르는 종목 수는 상당히 선별된 소수의 종목들만 오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싸다고 키 맞추기 들어가서 다 고루고루 오르는 그런 시장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키 맞추기 장 같은 성격은요, 20년 전에 실종됐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선도주가 많이 오를 때 못 올랐다는 이유로 뒤늦게 상당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랠리 이런 거는 안 나온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가 그래서 더 어려워진 겁니다. 투자가들이 조금 그 유념해야 될 현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좀 예. 걱정되는 징후 같은 거. 예.
아까 말씀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도 좀 제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징후고요. 네. 또 하나 이상 가격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주가 시장에 부분적으로 거품들이 보여요. 네. 지금 우선주 현상 같은 거 보면 우선주가 보통주 주가의 5배, 10배가 되는 종목이 뭐 100개, 200개 나오는데요. 이거는 유통 주식 적은 종목들 가지고 누군가 나쁜 의도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 장난을 친다는 표현도 맞는데 장난보다는 더 심각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개인들이 따라오면은 무모한 개인들이 따라오면은 뭐 쉽게 수익률을 내고 넘기면 되고 안 따라와도 제 심증에는 불법 증여 상속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증거는 없기 때문에 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나쁜 의도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저는 감지됩니다. 또 하나는 바람직하지 않는 뭔가의 거품을 유도하는 용어들이 자꾸 생겨요. 뭐 BBIG. 저는 증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예. 자꾸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목적이 있다. 웃자고 누가 만든 단어일 텐 따상, 따상상 이런 것들이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우습고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 희화화하는 거죠. 희화화하는 겁니다. 아하. 무슨 이게 전자오락 게임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방향을 바꿨을 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 또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약세장이 오면은 보통 주가들이 20, 30% 빠진 게 아니라 7, 80%씩 빠집니다. 약세장이 오면은. 강세장의 조정장에서도 반토막 나는 건 질비합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항상 두려울 수 있는 주가를 사람들이 집단 심리로 너무나 쉽게 접근하는 불길한 현상들이 감지가 돼요. BBIG란 단어가 출몰했던 시점이 그런 종류의 주식의 정확한 피크 국면입니다. 그런 주식들을 사모을 때는 사람들이 조용히 사모아요. 사모읍니다. 싸게 사야 되니까 소문 내면 안 되죠. 그렇죠. 많이 올려서 슬슬 팔고 싶을 때 멋진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개인들은 거기에 또 무비판적으로 현혹될 때가 많고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오랫동안 시장을 외면하던 개인들 자금이 50조, 100조가 시장으로 유입됐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위기 극복의 모멘텀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처럼 강하게 향후 1, 2년 형성될 것이고 코리아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일본이 누렸던 재팬이란 브랜드의 그 멋진 가치 이걸 지금 코리아가 누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나 음식이나 콘텐츠들을 좋아하고 주목하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 주식도 이제 디스카운트 시대를 벗어나서 프리미엄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큰 흐름이 긍정적일 때 사람들이 꼭 오바를 해요. 꼭 거기서 지나친 열정과 투기 심리로 단기적 버블을 만들어내서 시장이 헬스하게 장수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꼭 균열을 불러일으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조금 경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단어나 약어 그리고 그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어떤 축어 같은 것들이 횡행할 때가 어찌 보면 투자의 가장 위험한 맞습니다. 징후일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무신경하게 용어를 선택해서 그 어떻게 보면 잘못 쓰므로 해서 또 그 잘못 쓰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이 됐을 때 시장 상황에도 어떤 형태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친다 이런 말씀은 참 기억하시겠지만 한때 자문형 랩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을 때 네. 칠공주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문형 랩이 집중적으로 하는 일곱 종목에서 칠공주라는 예. 용어를 만들어서 예. 개인들이 칠공주 얼마나 이쁜 주식들이겠는가 예. 무비판적으로 삽니다. 사모은 세력들은 거기다 갖다 먹이는 거죠. 그 10여 년 전 현역에 계실 때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보다 중국과의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지금도 뭐 지금 환율도 지금 위안화 강세와 원화 강세가 같이 동조화가 되고 있고 비교적 장기 시계열에서 이렇게 주시장을 보면 뭐 일순간에 뭐 워낙 변동성이 큰 중국 주시장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미국 시장과는 디커플링 그리고 중국 시장과는 큰 시계열상에 보면 커플링 이런 거 같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에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커플링이 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지난 10년간 나스닥이 500% 올랐고 다우존스가 200%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20% 올랐습니다. 커플링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네. 미국 지난 10년에 화랑장세를 주도한 소위 팽류의 주식들 우리나라엔 그런 주식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동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증시 수익률 측면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좋을 때는 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잘 안 봅니다. 안 쳐다보는군요. 예. 미국 증시가 재미없고 수익률 기대가 낮을 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투자를 늘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예. 상관계수는 별로 없고 뭐 살짝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밤새 미국 주식 투자도 안 한 사람이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미국 증시를 밤에 보는 사람들 많은데 별로 소용없는 일입니다. 중국과의 상관계수는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네. 이제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중국 은행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과 증시의 수익률 동조화 현상도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나 미국 증시 움직임을 보고 우리나라 증시를 예측하는 것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증시의 미래는 신산업들에서 얼마나 좋은 유니콘들이 많이 나오는가에 달려있다. 과거 올드 인더스트리가 벌떡 일어나서 지수 3000 시대로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신생기업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유니콘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미국 다음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니콘이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조만간 상장될 기업 뭐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빅키티도 그런 회사고 무신사란 좋은 회사도 있고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비상장 신생기업 중에 네. 시가총액이 조 단위를 넘어간 회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네. 갑자기 무슨 유니레버가 뭘 몇 조에 샀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오고요. 스타일란다도 있었고 한국의 네. 신생기업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꾸 옛날 기업들만 보면은 미래가 암울해 보이는데 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끌어가는 신산업의 신생기업들의 활력은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증시에 올라오면서 증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단기간에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유니콘들이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되고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런 혁신 기업들 그리고 비교적 현상을 타개할 만한 어떤 다른 컨셉을 가진 기업들로 채워질 때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이 릴레이팅 될 가능성을 보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투자할 때 꼭 좀 지켜라 고려할 요소들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주세요. 투자할 때 지켜야 될 동목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예. 내가 남들이 모르는 그 무엇 비결이나 비법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시장에 너무 많다고 항상 겸손하게 나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집단 지성의 흐름에 조금 편승한 사람일 뿐이다. 예. 의외로 말이죠. 학벌이 좋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투자 성과가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경향이 농후합니다. 네. 그 이유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고 자기가 뭐 아는 거가 많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주식의 생리랑 너무 안 맞습니다. 에고를 가지면 안 되고 도그마를 가지면 안 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36년 경력에
노후를 위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도 제가 주식을 10개쯤 사면요, 7개 정도는 손절매를 합니다. 지금 웃으시는데. 아, 충격이에요, 충격. 웃으시는데요. 예. 수익률이란 거는 10개를 샀을 때 한두 개가 만들어주는 거지. 네. 10개를 샀을 때 7, 8개가 올라서 만들어주는 법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오르는 주식은 소수고 떨어진 주식이 다수입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귀재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도 10개를 사면은 그 중에 오르는 종목은 많아야 3개 정도입니다. 나머지 7개는 판단 미스거나 생각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때 빨리 자기의 미스테이크를 인정하는 겁니다. 빨리 손절매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기서 난 손실은 내가 어떤 레슨을 받은 수업료. 대가다. 수업료다. 예. 그런데 개인들은 자기 에고가 강한 사람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을 잘못했을 리 없어. 시장이 이걸 몰라주는 거야. 시장이 미친 거야. 자기의 미스테이크를 인정 안 하고 오래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시장에서는 유연함과 겸손함이 아주 가장 필수적인 기본 동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문화나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살던 시절엔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이상한 것들이 생겼구만, 말도 안 돼. 이건 거품이야. 이건 미친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예. 그냥 주시장에서는 나는 미천한 10억 명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에 너무 늦지 않게 내가 빨리 조율하겠다. 세상의 새로운 변화가 무엇인지 항상 눈 크게 뜨고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 가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달라졌네. 젊은 애들이 밥 먹듯이 게임만 하네. 게임줄 좀 사볼까. 사람들이 엄청 여행을 다니네. 여행줄 좀 사볼까. 젊은 애들이 하루 종일 네이버나 카카오에 들어가 있네. 이런 회사들 가치가 올라가겠네. 뭔가 새롭게 생긴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예. 사람들 자기 모르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거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들면은 투자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런 증상이 좀 느껴집니다. 나도 이미 늙었구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나도 옛날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은 좀 핸디캡이 생깁니다. 예. 투자 성과를 내는데 핸디캡이 생겨요. 예. 그 바이오주 같은 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도 바이오 투자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재합리화를 하는 거죠. 거 봐라, 그 신라젠. 거 봐라, 그, 어? 뭐 헬,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이 나는 바이오 주식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내가 안 한 거에 대한, 그건 투기적인 주식이고, 그거는 사기를 치는 애들도 많고, 근데 사실은 제 후배들 중에 거기에 귀를 열고 했던 친구들은 이미 벌써 다 큰 돈을 벌어서 다 엑시트를 한 친구들도 많단 말이죠. 예,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많은 펀드 매니저, 많은 애널리스트, 많은 이코노미스트를 그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모십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 그거 뭐 아이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젊은 분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 된다니까 항상 80년대도 90년대도 2000년대도 2010년대도 그 제네레이션 간에 항상 그런 갈등을 가지고 계속 투자의 세계는 굴러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서 열풍이 불 때는 누구나 그게 이제 거품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뭐 일순간 큰 거품이 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 1999년 인터넷 버블 때 수많은 닷컴 회사들이 등장했다가 대부분 망했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대한 주장을 거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네이버나 다음과 카카오 같은 게 결국은 등장했거든요. 흐름이 거품이 아니다. 단지 그 흐름을 악용하는 사기꾼들과 거품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죠. 바이오주도 나중에 사라질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바이오 혁명이 절대로 거품은 아닐 겁니다. 그럼 이러가 이럴 때 이런
알 수 없는 성장 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느냐? 조금씩 여러 군데 사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등장했다. 그럼 일단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을 삽니다. 조금 사면은 그 다음에 냉소적이지 않아져요. 맞아요. 사면 바뀌더라고요. 절대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산업이나 그 흐름에 대해서 냉소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자기가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사서 조금 수익이 나면은 그 흐름에 자기도 일원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회사가 성공하고 궁극적인 서바이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럴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 한 10개, 20개를 조금씩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몇 개는 망할 테지만 우연히 성공한 회사가 걸리면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굉장한 수익률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나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면 그 주식을 네. 조금은 무조건 사라. 예. 그래야 모니터라고 들여다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조금도 안 사면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안 보게 되고 더 징그러워지고 더 냉소적이 된다. 예. 예. 그리고 큰 흐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예. 많죠. 그래서 뭐 조금 투자해서 조금 수익이 나면은 그게 쿠션이 돼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애드하기도 쉽고 딴 종목 사기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그게 조금씩 인볼브를 해 나가는 겁니다. 예. 사실 굉장히 피곤한 사람 아닙니까? 투자를 하면서 산다는 게. 이 대표님의 인생에 있어서의 주식은 어떤 겁니까? 주식시장은 또 어떤 인생의 역할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주면서 받으면서 사실 것 같으신지. 주식을 알게 된 것은 뭐 제 인생에 저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랑 주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 진짜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식 투자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도 제가 주식 시장을 사랑하고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것은 주식 시장은 저에게는 세상을 들여다보고 세상과 소통하는 윈도우 같은 느낌입니다. 주식시장을 봐야 그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뉴스가 어떤 의미인지 네. 해석이 되고 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세상은 과장과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데 예. 주식시장의 반응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은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합니다. 이건 윈도우다 나에게.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건 나에게 나의 스승이다. 주식 투자는 약간 철학적 게임의 성격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반성하고 사람의 내공이 깊어졌어요. 저를 키운 것은 파라리 주식시장이다. 저는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가 있었죠. 나를 키운 거에 파라는 바람이었다. 서정주 씨의 예, 시인 것 같아요. 시가 있죠. 예. 저는 젊었을 때 한참 주식 투자를 재밌어하고 주식시장의 생리를 재밌어할 때는 왜 주식시장이 24시간 안 열리는 걸까?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왜 주말에 주식시장 문을 닫는 걸까? 네. 전 휴가도 안 갔었어요. 주식시장을 보는 게 재밌어서. 네. 이게 뭐 직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재밌게 세상을 바라보는 윈도우처럼 보니까 왜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주식시장도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느 순간 주식시장과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주식시장도 살아있는 생물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얘가 지금 피곤한지 원기가 왕성한지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가 좀 감지가 돼요. 네. 그때 그렇게 하루에 18시간씩 주가 움직임을 들여다보니까요. 웬만한 주식은 종목 이름을 딱 말하면은 머릿속에 그 회사 차트가 쫙 그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회사 거래량을 보면은 이거 이상 거래량이다.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라는 게 금방 잡힙니다. 직감으로 알죠. 직감을 알죠. 예. 매매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죠. 그런 게. 그 정도로 주식장을 푹 빠졌고 그 재미에. 그런 면에서 뭐 주식장은 저에게 또 마약이라는 느낌까지 있는 것도 마약. 나의 그 황홀경에 빠져서 나를 다른 세상으로 끌고 가주는 존재. 전 다른 신앙이 없지만 또 주식시장은 저에게 신앙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그리고 저에게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 고마운 존재라는 느낌도 있고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접하게 되고 그거를 생업으로 삼았던 제 인생은
예. 상당히 운이 좋고 그렇게 재미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었으니까 예. 제법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나 혹은 지금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해 볼까 말까 어쩌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올해 아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워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특별히 주식을 처음 해보거나 처음 해보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꼭 당부하거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진지해야 된다. 이거는 전자오락이 아니다. 주식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 게임이냐 하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확률이 결코 높지 않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의 성공 확률이 50%가 됩니까? 30%가 됩니까? 아마 10% 될까 말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는 네. 될까요? 주식 투자도 자기 소중하게 땀 흘려 번 돈을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행위는 그 회사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진지함과 동업이죠. 예, 동업을 하는 겁니다. 단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옵션만 갖고 있는 거죠. 어쩌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예. 빠져나올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업을 같이 동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과 그 경영 동업을 하는 경영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이거 대충 사도 수익률이 나겠지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좋아하고 이뻐하니까 꿋꿋하게 들고 있으면은 시간의 힘, 타임 밸류로 주가 올라가 있겠지 이런 생각도 이제 맞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예측이 너무 힘듭니다. 네. 얼마나 힘든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준다면 10년 전, 20년 전에 모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앞으로 가장 유망한 투자 국가가 어디냐? 100명 중에 95명은 어디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중국?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겠죠. 그러나 지난 1, 20년 동안 퍼포먼스가 가장 나쁜 시장은 중국이었습니다. 예. 수많은 전문가, 연구기관, 석학들이 다 틀리는 겁니다. 미국이 제일 어둡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제일 예. 재미가 없다고 했죠. 예. 이렇게 세상은 사람들의 머조리티 예. 컨센서스와 거꾸로 갑니다. 누구의 전망을 믿고 자신에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문, 방송, 유튜브, ARS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신있게 종목과 섹터를 추천하고 그 말만 들으면 쉽게 돈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일순 줍니다. 절대로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은 아 이거는 이제는 이 주장으로는 돈을 못 버는 흐름이구나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가장 유망한 투자처를 물어봐도 사람들이 대답하면 또 다 틀릴 겁니다. 지난 1, 20년과 마찬가지로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망하려 하지 마십시오. 21세기는 전망이 안 됩니다. 전망하려 하지 말고 빨리 대응하려고 노력해라.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조지 소로스가 한 말입니다. 21세기 투자 환경을 저는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전망하려 하지 말고 빨리 대응하라. 전망할 능력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향후 몇 년 뭐 어떤 산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회사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전망을 하는데 저는 80, 90% 그 전망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냉철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기민한 행동 남들보다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서 너무 늦지 않게 빠져나오겠다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유일하게 이 어려운 엄혹한 시대의 실전적인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투자의 대선배님으로부터 듣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신과 함께와 3프로TV를 애청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에 있어서 무슨 왕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류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 좋은 컨텐츠의 덕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함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시는 컨텐츠가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적어도 이원기 대표님과의 1시간 반 가량 되는 대화를 통해서 저의 투자를 돌아보게 됐고 또 이 영상을 우리 투자자들에게 울림이 있게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쁘신 와중에 그리고 이런 환경에 방송 환경에 이렇게 썩 익숙하지 않으신데도 저희 스튜디오에 발걸음을 해주신 이원규 대표님께도 보람이 있으실 거라고 감히 기대합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시장 환경에 큰 변화가 있거나 또 혹시라도 우리 이 대표님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아, 이 말 제가 내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언제라도 제게 연락을 주시면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저희 투자자들 위해서 해주셔서 제가 대신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전 메릴 린치 증권 리서치 헤드를 경험하셨고 역임하셨고 KB자산운용 PCA자산운용 사장을 역임하셨던 이원기 대표님 그리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과 매일 맞닥뜨리는 이원규 대표님과의 얘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지요. 많은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투자에 잘 손용하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다음에 또 좋은 투자에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